페이스북으로 지금 생방송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볼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오늘 바빠 사람들이. 지금 페이스북, 명함에도 페이스북이 있죠? 저는 이제 내년에, 제가 조금 아까 영상 보여드렸는데 올해 자율연수 휴직이에요. 자율연수 휴직 못 들어보셨을 텐데 무급 휴직이야. 근데 그 전에 간병 휴직 뭐 이런 거 등등인데 그거는 제약이 심해요. 뭐 안식년 하면 또뭐 레포트 써서 예선 통과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 이런 폴에 동유럽 갔다 왔어요. 지금 엊그제 왔어요. 10일 갔다 왔는데 그냥 가기 전에 교장 선생님 잘 다녀올게요. 카톡으로 티 갔다 와서 잘 다녀왔어요.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저기 영상 찍은 거를 가지고 또 학습 자료 또 만들고 하셨습니다. 명함을 만들자. 86쪽 보시나요? 아 여기 보시 여기다 필기 하시고.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이유는, 지금 영어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 선생님, 저 두 분 좀 봐주세요. 저 다시 한 번 좀 봐주세요. 선생님, 영어 1방에 들어와 계세요. 2방으로. 1방, 선생님. 1,318명 방이 있고, 1,100명 방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을 초대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인원이 다 찼어요. 9,900명이 막혔어. 선생님들 초대하죠. 이 방은 초대가 안 돼요. 현관이 313명이 전혀 없고. 선생님은 몇 명이신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네. 선생님한테 방을 해서 선생님이 오면 선생님이 다 초대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누어진 톡이 A4 용지로 출력하면 이만큼이에요. 네. 그래서 웬만한 그 카톡량이 별의별 카톡이 되죠. 선생님 영자신문 어쩌고 그러면 영자신문 PDF 파일 막 올라와. 선생님은 그냥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오늘 저를 만난 before and after라 그랬죠? 거기서 이제 달라집니다. 정말로 너무 정말 많은 정보들이 감사합니다. 18명 선생님 이따 카톡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9,980명에서 막혀버렸어요. 괜히 미련스럽게. 페이스북은 지금 여기 페이스북으로 하는 것도 그 생방송으로 하는 거는 내년에 수업을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려고. 애들이 선생님들 전국적으로 제가 올해 연수를 정말 첫 강원도 처음부터 제주도 모슬포까지 모슬포항까지 갔는데 선생님들이 무엇을 걱정하시냐면 애들이 무기력하다. 전국적으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애들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척할 뿐이에요. 학교에 4교시에 나와. 그건 강렬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야. 점심을 먹고 살고 있다. 그렇죠? 6교시, 7교시에 나와.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거야. 그건 무기력하다고 보죠.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관찰하는 거야. 어디서 관찰하냐? 교실 안에서 무기력을 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선가 얘네들이 눈이 반짝반짝 할 거야. 끝까지 추적하는 게 얘네들 에너지가 어디 있나. 어디서 찾았어? 페이스북에서 찾는 거야. 밤새워서 만화 그리고 학교에 안 나오는 애 있잖아. 걔가 밤새 만화 그리고 그 만화 그린 걸 페이스북에 올려놔.
얘네들 놀이터가 페이스북이구나. 제가 딱 간판한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애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거예요. 길을 쓰고 내가 수업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안 와. 그럴 필요가 없어. 저를 타야지. 타도 윈드서핑 하듯이 애들이 저를 타야 내가 뭘 날로 먹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애들하고 친구의 친구를 맺은 금방 전교생 800명 중에 600명 이상이 패친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아예 저는 수업 공간으로 써요. 이건 이제 젊은 선생님이라면 젊다는 건 미혼녀 선생님 혹은 남자 선생님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아주머니 선생님들은 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자꾸 그렇게 욕심내다 보면 번아웃돼. 초지니까 그냥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그거 가지고 일단 먹고 살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짜 뭘 몰라. 야 진짜 웃긴다 그죠? 오 저기 있습니다. 네, 우리 제자들 경미가 지금 저 청주학교 2학년입니다. 얘들이 재밌나요? 시시. 이제 오늘 여기가 되는데 뭐, 여기 이제 이런 거 이게 저 칠판이거든요.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죠. 재미없으면 자라. 제가 1급 정교사거든요. 1급 정교사의 자존심. 재미없으면 자라요. 난 2급이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노래를 이제는 저는 이번 여행에 가서도 그래. 가이드와 교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좋은 가이드와 좋은 교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걸 여행 내내 이렇게 좀 관찰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주 낯선 새 세상을 아이들에게 익숙하도록 안내해줘. 우리는 애들에게 너무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해줘. 지식이 널렸어. 왜 우리 교사가 지금 힘드냐면 인터넷 인강이 다 있어. 뭐 관계 모든 게 다 있어. 지식이 널브러져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지식에 지쳐 있어. 이 익숙한 이 지식의 세상을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장치로 하나가 노래로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그 수동태 창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수동태 창가 모르셔요? 거봐 before and after라는 거. 유튜브에서 수동태 창가로 검색해. 그리고 당장에 수동태 창가가 얼마나 애들한테 맥히는가. 제 졸업생들은 송영호 이름은 몰라도 수동태 창가는 알아요. 한번 틀어보세요. 유튜브에서 수동태 창가. 재미없는 설명 위주의 문법 시간을 다.
네. 이것에 이제 구체적인 정보는 일지송쌤에 가셔서 검색창, 일지송쌤 검색창에서 수동태창과 이렇게 검색하시는 애들한테 수업한 화면이 있어요. 일지송쌤 카페, 네이버 카페에 가서 수동태창과 검색하시면 애들한테 같이 했던, 애들이 보고 수업했던. 어때요? 수동태창과. 간단하고 재밌어요. 간단하고 핵심이에요, 핵심. 이 거기 2절, 애들이 수동태를 공부할 때 고등학교 애들도 마찬가지고 비동사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비동사를 어떻게 해라. 옛날 박남정의 시제는 위를 봐라. 원래 문장을 봐라. 원래 문장이 과거면 비동사도 과거고 원래 문장이 현재면 얘도 현재다. 시제는 위 보고. 예,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정해지죠. 그 다음에 단수 복수. 이제만 이건 뭘 보고? 바뀐 주어. 수는 옆 보고 짠. 이게 교직 33년의 노하우예요. 이거를 핵심을 정확하게 핵심을 찝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 애들이에요. 하반 애들이 아니고 상반 애들이 막 찾을 거예요. 복잡하고 한 것들이 이 한 몇 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목보 참가는 작년에 회신작인데 목적격 보호에 준동사가 왔을 때 이게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논리로제가 걸려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 문제, 원형 부정사가 온다. 이것 때문에 논리로제가 걸려서 고3이 돼도 헷갈려. 준동사에 과거분사가 왔어. 과거, 목적격 보호에 과거분사가 왔어. 왜 과거분사가 왔냐? 앞에 메이크인데 고3이 돼도 이해 못해. 그래서 중2 때부터 아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명쾌하게. 그래서 수업할 때 이거 설명을 5분 이상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어떤 관계야? 주어와 수어 관계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목적어를, 목적어를이라고 하면 답이 보여. 목적어 가라고 해요. 그래서 능동이면, 능동은 뭐냐? 수동태 참가에서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능동은 뭐예요? 하다, 했다 할 때 능동.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다, 뭐뭐 했다면 뭘 써주는 거야? 뚜루루. 뚜루루. 이 뚜루루 애들한테 인기 폭발해. 투 다음에 동사원형 안 해. 뚜루루. 미래를 향해서 따라. 뚜루루. 투부정사는 용법이 너무 많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미래를 향해서 써놓은 거야. 그런데 수동이면 뭐뭐가 수동은 뭐야? 돼지 바치당. 돼지 바치당 수동태. 애들이 이미 배웠던 거. 되다 지다 받다 시다 당하다는 뭐가 뭘 써야 돼? 물 것도 없어. 과거 분사 소집입니다. 2절. 그런데 능동의 관계에 있는데 지각동사나 make have left 시 만약에 올 때는 이것도 고심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지각동사는 다나 뭐 그 침전 5절부터 다 지각동사. 그러니까 그거를 묻는 게, 나열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지각동사를 해놓고 사역동사라는 말을 일부러 안 썼어요. 왜? 딸랑 사역동사가 몇 개뿐이야. 메이크해블렛이야. 그 다음에 뭐 준사역동사 기가 막힌 노래 쓰지. 툭 빼고 알라.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여기 왜 투가 빠졌을까? 맞추면 요즘 아이스크림 막대 거기에서 뽑는 데 쓰는 거. 아이스크림 막대. 저기 투가 왜 빠졌을까요? 네? 생략, 생략이 왜 생략? 어? 비슷한데? 급하니까 사람들이 급해. 아, 행동을 바로. 고홈이라고 그러면 또라이 소리죠. 다 모두가 뭐라 그래? 고홈이라고 그래. 왜? 지금은 가야. 빨리 쓰자. 쉽게 사람들이. 맛있습니다. 원래 고투홈이 고홈 된 거하고 지각동사 메이크업을 낸 다음에 투를 빼는 거가 원리가 똑같아. 경제성이 어디 카나미야? 귀찮아. 눈
뜨면 하는 일이 보는 일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거야. 하루 종일 하는 거야. 익숙하게 하니까 순간 귀찮아지는 거죠. 또 메이크업 엄마가 나만 보면 맨날 시키고 뭐 하라 그러고 이러신다. 그래서 이 경우에 투를 더 이상 아무도 쓰지 않다. 증거. 원래 투가 있었다는 증거. 원래 투가 있었다는 증거. 원래 투가 있었다. 증상도 아니고? 수동태. 그렇지. 이 증거가 뭐야? 저거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만들면 뭐가 되살아나? 수동태가 살아나. 이거는 학급 청소를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씩 사줘. 번호에도 써가지고 자기 책상 밑에 각자가 쓰고 가는 거예요. 청소 중에 미술 선생님이 그런 아이디어로 이걸 학생들이 활용하신다. 그 다음에 청소 시간이 없어. 휘 한번 보고 있지. 네, 그리고 툭 빼고 알랄라 이게. 귀찮아서요. 애들한테는 저는 이거 이코노미 그러면 애들 머리 짜증나요. 귀찮아서 그런 거다. 귀차니즘이야. 설명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지각이 계속되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이것이 계속된다. 그러면 알 대신 뭐? 링링님. 또 현재분사란 말 안 해. 그냥 링링님. 같이 불러보실게요. 목자가 목자꺼와 주어와 수러지 능동이면 뚜루루 수동이면 삐삐 지각동사 make everything to be 반주가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불러라 그리고 찍은 거예요. 교실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라이브가 안 돼서 페이스북에 저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올해부터 이게 되잖아. 그 내년에 선생님들은 제 수업을 라이브로 보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게 한참 하다 보면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아요. 그래서 이렇게 5m짜리 케이블입니다. 테크노마트 가서 샀어요. 우리 애들은 내년에 이렇게 수업한다는 예고편이에요. 익숙해져야 돼요. 아, 통선생님하고 내년에 수업하면 이런 거 하겠구나. 유튜브에서 문법 항목을 하시고 문법 항목 하시고 송영어로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검색 안 되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저 유튜브에서 문법 항목 동명사는 동명사 다정법이면 다정법 하고 송영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되면 안경쓴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기품을 선물로 드릴게요. 검색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검색이 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제 이름이 송형호입니다. 영어 아니고 형호. 또 뭐가 없어요?
스위치. 스위치. 수의 위치 일치 없다. 없는 것 같아요. 복합관계. 이제 형용사가 없어. 와. 아, 관계대명사 속 제가 할 건데 해놓고도 너무 기뻤어요. 관계대명사.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이들에게 익숙한 거를 어떻게 하면 해먹된 느낌의 할때 제가 노래를 올려놨더니 어느 날 자기 당신이 녹음을 해서 올려놓은 거야. 카톡방에. 깜놀. 근데 이런 재주는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보통의 평범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음성 변조예요. 대충 잘 부르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휴대폰에서 음성 변조기를 설치해보세요. 노란색입니다. 음성 변조기. 이게 이해돼요. 여기서 녹음을 무료고요. 여기서 녹음을 하면 저처럼 앙증 맞은 소리가 나.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뭘 해서 올려도 쑥스럽지 않아. 선생님이 먼저 살짝 만져 줘야 나와. 음성 변조기 앱을 설치하시고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거 헬륨이 가장 애들이 가람지하고 헬륨을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그걸 여셔서 목보 참가를 불러보세요. 아, 목보 참가를? 네, 목보 참가를 불러서 저장을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성공하신 분. 네. 자, 성공하신 분께 드립니다. 네. 저장 성공하신 분께 드립니다.
표현을 버리자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가정 단순 가정이라 하자. 그리고 완료 가정이라 하자. 그걸 마치 뭐와 같냐면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의 단순형 완료형이 있는 것과 똑같아. 투부정사의 단순형 완료형이 시제를 가지고 있나요? 그 자체는 시제가 없어요. 그죠? 오로지 단순형 동명사 단순형 부정사는 앞에 수로 동사와 시제가 어떻다. 같다는 거. 그리고 완료형 단 한 가지 정보만 갖고 있어. 뭐 수로동사보다 시제가 하나 앞선다는 걸 가지고 있어. 이 가정법 단순 가정 그 완료 가정도 똑같아요. 얘는 자체 시제가 없어. 그것을 말한 시점이 언제냐. 만약에 이 말을 한 시점이 현재면 현재와 반대돼. 이 말을 한 시점이 과거였어. 그러면 당연히 과거와 반대되는 거예요. 완료 과정. 말한 시점이 만약에 현재야. 그럼 얘는 뭐와 반대야? 과거에 반대야. 그때 말한 시점이 과거야. 그럼 뭐와 반대야? 과거보다 한 시점 이전에 반대야. 소쿠. 그쵸?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냐? 얘네들은 합법에 있어서도 시제가 안 바뀌어. 인정하시죠? 합법에서 이 시제가 그대로 유지돼. 투부정, 단순형, 완료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거 뭐 언어민들도 이거 헷갈려 해나봐 용어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는 이렇게 아주 극도로 단순하게 감상하실게요. 저는 이제 암기를 목표로 애들한테 암기하라고 이렇게 글씨를 흔들리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용인 문정 중 애들이 선생님 글씨가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러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흔들리게 할 거예요. 50분 마이라고 했어요. 마이. 50분 마이. 그래서 애들한테 가정법 설명할 때 얘들아 가정법 50분 마. 정말 우스워요. 아. 이렇게 노래는 최소한 압축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노래를 듣고 애들한테 가정법 IBC도 마찬가지죠. IBC도 IBC 다음에 주어 과거가 오면 뭐에 관련된 거 그걸 자꾸 현재와 과거랑 막 쓰지 수로동사와 같은 시점 헤드피피의 경우는 수로동사보다 한 시제 앞 이렇게 하면 또 쿨하게 정리가 좀 되죠. 가정요. 또 뭐예요? 가정법 과거는 말하는 시점에 반대. 이거는 이전 시점에 반대. 느끼하잖아. 그죠? 그래서 음성 변조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법 단순 가정 이런 노래를 도대체
도대체 송선이는 언제 착상할까? 아, 새벽에 올림픽은 조깅할 때예요. 이렇게 쭉 조깅 아침에 새벽에 6,000보를 하거든요. 멍 때리기 딱 좋은 시간이잖아. 올림픽 공원까지 갔다 오는데 그때 새벽에 조깅하면서 오늘은 빈도부산을 가르쳐야 되는데 빈도부산 어떻게 할까? 아, 빈도부산 위치는 어디일까요?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아 조동사 본동사 사이 빈도부사 그러면 아 빈도부사 위치는 빈도부사 위치는 어디에다 두나요?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 조동 본동 사이 그렇죠? 여기다 노래를 찾는 거야. 뭘 찾는 거야? 조깅하면서 계속 하면 돼. 빈도부사 위치는 어디에다 두나요? 막 열심히 연습해. 그 집에 와서 음성 전쟁이가 된대. 그래서 카톡방에 올려. 그렇게 해서 올린 게 20가지가 좀 한 30가지 정도 돼요. 문법은 끝. 정말. 문법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여기 용인 문정중 애들이 선생님 지도를 받아서 애들이 가정법을 이렇게 어제 올라왔어요. 가정법은 말한대로 이제부터 가정법을 시작. I wish 가정법 기업문이라 아주 많은 소리 낼수록 바꿔봐. 발소리 댄스 때 한 주제 다게 쓰고 긍정을 부정으로 바꿔요. 단순 가정 현재 사실 반대 반성이 많이 떨어지죠. 완료 가정 과거 사실 반대 후회와 유감을 나타내죠. 단순 가정 이프 주어 과거 주어 슈크말 RRR 완료 가정 이프 주어 헤드 피피 주어 슈크말 해피피 문학 가정 이프 주어 해피피 주어 슈크말 RRR 우 슈크말 박수 주세요. 애들에게 영문법이라는 게 너무 지겨워요. 저는 중2 때 관계대명사 선생님께서 관계대명사 칠판 하나 다 써놓고 설명하는데 분노했어. 저게 무슨 우리말에 없잖아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뭐 분노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애들에게 좀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부이부야마 액션 부이부야마 액션 긴장되니까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 땀을 때리고 있어요. 네. 네, 가락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make my get to find는 for고 ask는 오르고 나머지는 다 to 부정사다. 아, to를 쓴다 이건데 이게 원래 우리 제가 이 음성변조기를 쓰게 된 쉬는 시간인데 건빵을 애들 줬다고 소문이 나니까 지나가던 애들이 선생님 저도 건빵 좀 달래. 그래서 공짜가 어딨니? 노래 하나 해라. 그랬더니 헐 당황한 거야. 저는 한번 다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거기서 녹음을 한 게 처음에 이렇게 한 거야. 자기 목소리를 Ask my game, goodbye, ask me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확 장면을 던져놔. 그냥 이런 소품이 이런 소통 이건 다 어디가 있으면 어디가 있으면 다 있어요. 다 있어. 어디 가면 다 있나요? 다 있어. 다 있어. 네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안경을 씌워주면 달라요. 그래도 자신감, 도전하거든요. 선생님이 그리고 소풍으로 화를 하셨어요. 그냥 하라면 절대 안 해야 돼요. 쑥스러워서. 근데 이거, 특히 이 안경은 이거 쓰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게 나름 잘 보입니다, 아내가. 시원하게 살 거예요. 저 해수욕장에서 이거 쓰고 다녔어요. 네,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우리는 영어 교사들은 영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잘하는 것을 우리들이 뭔가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막 거기서 체험이 일어나게 뭐 이번 직무연습 자체가 배움 중심이라서 우리는 늘 배신감을 느껴요. 내가 가르쳤으나 애들은 배우지 않았어. 서수령 채점할 때마다 제가 33년 동안 느낀 거. 나는 가르쳤으나 애들은 배우지 않았어. 이거를 이번 기회에 배움이 일어나죠. 이렇게 수업하면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몇 분 돼요? 거의 없잖아. 한 5분이요. 목보찬가 그렇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 그냥 할 필요가 없어. 5분 개념만 딱 설명해주고 얘들아 불러라. 그리고 저작권료를 꼭 지불해요. 나중에 딴지. 그래서 저작권료는 건빵 한 주먹. 인형뽑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만큼을 저작권료로 지불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거 먹는 맛에 하는 거예요. 수에 점수 없어요. 점수 없이도 애들이 재미있으면 하더라고요. 1교시는 제가 이게 지금 학습 스타일에 기반이잖아요. 학습 스타일이 두 가지입니다. 청각, 음악. 또 하나는 시각입니다. 2교시에는 선생님들께 얘기 나눠드렸던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각학습이에요. 요 2교시에는 요걸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1교시에는 문법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이 났어. 5번이면 모든 문법 설명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요거 2교시에는 시각학습 이거 하고 3교시에는 인간은 수박학습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고 3교시에는 선생님들의 고민상담 어떤 고민들이 있나요? 수업 중에 일어나는 어떤 고민도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끝! 네. 네.